자연이 좋은 분이에요. 팔배시죠. 답답할 때도 많죠. 노잼이라 그러죠. 나는 원래 일하는 것보다 노는 걸 좋아합니다. 걸친 선택하고 나면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라고. 예,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때 문재인 영화가 지원이 결정이 됐다. 보신 것처럼 최근 극장에 올라있는 영화 가운데는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있습니다.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이던 지난 2021년 11월에 이미 제작 지원 영화로 선정이 돼서 1억 원을 지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그래서 바로 이 논란인데요. 당시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가 1억이란 돈을 지원했다. 당시 선정 사유가 정치적 색깔이 반복되는 작품이라는 우려였지만 이것이 우리의 색깔이다.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? 저는 저 해명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. 지금 자막이 2011년으로 되는데 2021년이겠죠. 국제영화제 하는 곳이 그 조직위원회라는 곳이 정치색을 드러낼 이유는 전혀 없는 조직인데 정치 색깔 반복되는 작품 우려 있지만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색깔이다. 정당도 아니고요.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문재인 정부가 뭐 시켜서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글쎄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분위기가 대체 어땠길래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이쪽에서 저런 해명을 했다. 또 문제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색깔이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 작품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. 국민의 세금이 완전히 잘못 쓰여진 것이다. 그래서 이것은 뭐 환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별도로 추후에 이것을 바로잡는 어떤 조치가 있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시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주 예. 역대급의 이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색깔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요. 예. 이것이 우리의 색깔이다. 저는 이런 해명은 처음 봤습니다. 그 윤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가 세금의 일부, 그러니까 뭐 그 재금을 받는지 안은 좀 더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. 이게 뭐 나라 돈이라도 이게 한 정치인 당시 대통령이지만 그런 지원 자체가 말이 되는 거냐? 어떻게 보셨어요, 이승훈 변호사님은? 뭐 정치적 색깔이나 의도를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.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영화 소재에 있어서 어떤 상품성이라든가 또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어떤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.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영화도 이게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됐었고 실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보셨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저는 꼭 소재가 문재인 대통령을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꼭 비판이 정당한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민들이 함께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. 아니, 저 당시에는 예. 현직 대통령이었잖아요. 맞아요. 현직 대통령을 향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저렇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했다.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. 그게 어찌됐건 뭐 그중에 세금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전주국제영화제라는 어쨌든 그 영화제 측 조직위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1억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또 개봉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. 이게 윤 대변인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이 논란 얘기까지 여기서 한번 만나봤고요.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. 첫 번째 댓글입니다. 월드컵 응원과 시위를 어디다가 비교합니까? 이 집회, 불법 집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. 돈봉투 받은 녹취가 있는데 뭐가 각본인가요? 이렇게 하셨습니다. 오염수 시찰 갔던 민주당은 의원들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나요? 시찰단 비판하셨고요. 마지막 보겠습니다. 오늘은 댓글 4개만 가겠습니다. 국회에서 일 안 해도 세비는 그대로죠. 김남국 의원 비판하신 것 같은데 예, 그대로입니다.